캔자스시티가 저번 시즌 우승을 함으로써 NFL에서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백투백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핏을 노려야 하는 캔자스시티인데요. 리핏은 NFL 슈퍼볼 시대 역사상 캔자스시티를 포함해 단 9번밖에 없었고 3핏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한 이 업적을 올해 캔자스시티가 해낼 수 있을까요? 이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파고들려면 왜 NFL 3핏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슈퍼볼 때문에 시즌이 연장되는 것만큼 오프시즌이 줄어든다는 이유입니다. 다른 스포츠에 비해 딱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2000년대 초반 백투백 우승에 성공했던 페이트리어츠 운영진의 스콧 피올리에 의하면 NFL 로스터가 워낙 크고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팀들보다 한 달만 늦게 시작해도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올리는 2001 시즌 우승 후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벨리체 감독과 계약 및 로스터 정리를 했었다고 하네요. NFL 오프시즌이 길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시간이 단축되는 사실도 팀 구성원들의 몸과 멘탈에 좋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이 로스터 문제에 관한 제 생각인데요. 우승을 하는 팀의 스타 선수들은 당연히 그 팀에서 데리고 있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우승 시기와 재계약 시기가 맞물리는 몇몇 선발 선수들은 다른 팀에서 줄을 서고 데려가려고 한다는 사실이 연속 우승 가능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의 낭만 물론 좋지만 NFL은 우선적으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본인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는 떼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테고 그렇게 몇몇 선수들이 떠나게 되면 로스터 스트렝스가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트렌드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 바로 밑에서 일하는 공격 및 수비 코디네이터에게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자면 백투백 우승을 이뤘던 2004 시즌 후 뉴잉글랜드는 공격 코디네이터 찰리 와이스를 대학팀 노터데임에게 뺏겼고 수비 코디네이터 로미오 크레너를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게 뺏겼습니다. 최근 2022 시즌에는 우승을 하지도 않았던 필라델피아의 두 코디네이터 모두 각각 다른 NFL 구단으로 감독직을 맡으러 거처를 옮겼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다음 시즌 바로 몰락했고요. 이렇게 보면 감독이 역대급 브레인이면서 그의 색깔이 뚜렷해야만 연속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드래프트 순서입니다. 잘하는 선수들은 다 뺏기고 스타 선수들은 돈을 더 줘야 하고 이렇게 되면 로스터 뎁스를 위해 드래프트로 충원해야 하는데 우승팀은 자동적으로 드래프트 마지막 순서로 뽑게 됩니다. 숨은 보석들을 발견했다고 해도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베테랑 선수들이 무조건 있어야 하죠. 이런 선수층 밸런스를 3년 연속 리그 톱급으로 유지해야 한다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서야 실제로 경기를 뛰게 됩니다. 전 시즌 우승팀은 자연스럽게 정규 시즌 내내 모든 팀들의 타겟이 됩니다. 매 경기마다 상대팀은 디펜딩 챔피언의 머리를 따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한 주 한 주가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 시즌을 어떻게든 잘 마무리 짓고 플레이오프에 간다 하더라도 NFL 특성상 단판제로 모든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큰 실수가 나오면 2차전에 만회해야지가 아니라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다니가 됩니다. 그래서 간이 보통 크지 않는 이상 새로운 것들을 실험하기 힘들고 그렇게 전술적으로 도태되면 살아남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캔자스시티 이전에 백투백 우승팀들의 직후 시즌 성적은 어땠을까요? 일단 단 한 팀도 슈퍼볼에 진출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번의 사례 중 3팀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고 2팀은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탈락, 그리고 나머지 3팀은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다시 도달했지만 모두 졌습니다. 3년 연속 슈퍼볼에 진출했던 팀은 있을까요? 있긴 합니다. 딱 3팀밖에 없죠. 72, 73 시즌 백투백 우승의 주인공이었던 마이애미 돌핀스는 그 직전 71 시즌에도 슈퍼볼에 진출했었습니다. 또한 버팔로 빌스는 1990 시즌부터 93 시즌까지 무려 4시즌 연속 슈퍼볼에 진출하고도 우승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고 페이트리어츠는 2016 시즌부터 2018 시즌까지 3연속 슈퍼볼에 진출해 첫 번째와 세 번째 시즌을 챔피언으로 마무리했죠. 그럼 굳이 3년이 아니더라도 4년에서 6년 이렇게 단기간 동안 3번 우승을 했던 팀은 혹시 있을까요?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74 시즌부터 79 시즌까지 6년간 4번이나 우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1992 시즌부터 95 시즌까지 4년간 댈러스는 3번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뉴잉글랜드는 조금 특별하게도 2번이나 이 업적을 달성했는데요. 01 시즌에서 04 시즌까지 4년간 3번 우승을 했고 14 시즌에서 18 시즌까지 5년간 또다시 한번 3번 우승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자스시티가 세웠던 지난 5년간 3번의 우승까지 NFL 역사상 총 5번밖에 없었습니다. 캔자스시티가 현재 6시즌 연속 AFC 챔피언십 경기에 진출하고 있긴 합니다. 이 6연속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 연속 진출 기록은 NFL 역사상 2위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 만큼 3핏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8연속 진출로 1위인 뉴잉글랜드가 그 기간 안에 우승을 3번밖에 하지 못했던 것이 또다시 한번 캔자스시티에게 좋은 소식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캔자스시티 팀에서 과거 트렌드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메이저 코치들 중 떠난 코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앤디 리드 감독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리드 감독이 공격 전술 영역의 대부분을 도맡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 코디네이터직이 가지고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른 몇몇 팀들에 비해 적지만 맷 내기 코디네이터도 어쨌든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크리티컬한 코치직인 수비 코디네이터 스티브 스펙널로 코치는 오히려 연장 계약까지 받고 계속 치프스 코치로 남을 예정입니다. 작년 리그에서 1위 수치인 경기 평균 17.3점 실점으로 명문 수비진을 만들었던 스펙널로가 남는다는 사실은 치프스 팬들이 3핏 희망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한 로스터를 봤을 때도 치프스가 더 약해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락다운 코너에 르제리어스 스미드 선수가 테네시로 가긴 했지만 작년에 가장 큰 약점이었던 리시버룸의 루키 워디도 드래프트했고 현재 어깨 부상이 있지만 곧 복귀 예정인 마키스 브라운 선수도 영입을 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워낙 스피드가 좋고 공도 잘 잡는 선수이기 때문에 작년 메인 딥스랫이었던 마케즈 발데스 스캔틀링보다는 더 폭발적인 플레이를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1년의 프로무대 경험을 가지고 더 성숙한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 라시 라이스까지 마움스의 타겟은 작년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라인과 수비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켈시가 점점 늙어가는 것 빼고는 정말 약점이 없는 로스터입니다. 더 나아가 앤디 리드 감독은 이 스쿼드를 가지고 백투백 우승을 했다고 해서 절대 도태될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에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 정규 시즌에 그렇게 불안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치프스에게 유리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초의 주인공이 될 만한 팀과 선수는 현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이 팀을 이끌고 있는 쿼터백 패트릭 마움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